이건 다른 의사가 보면 안 돼. 숨겨야겠어.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대생, 간호대생들은 과연 미용성형시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체감상으로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병원에 그 의료인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점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동종업계 분들이 오시면 어떠세요? 반갑기도 하실 테고 또 어떤 면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계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내가 뭔가 하다 실수하면 막 쉽게 들킬 것 같고 소독 같은 것도 평소에는 대충 하다가도 의료인! 좀 꼼꼼하게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잘한 것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미용시술하는 병원에서 의료인이 환자로 오면 찔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러 재사용 이슈, 두 번째는 소독에 관한 이슈, 마지막으로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인체에 주사하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필러인데요. 필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 루트로 들어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직도 필러를 재사용하는 병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쓰던 필러를 남겨서 다른 사람 얼굴에 주사를 하거나 본인한테 다시 하더라도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넣어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 얘기는 따로 언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또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스킨 부스터 물질들을 얼굴에 주사하는 시술들을 요즘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거 뭐 바로 의사면허 정지되고 쇠고랑 차는 사안이에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야, 그렇게 다들 하는 건데 관행인데 네가 왜 지적질이냐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지금도 이제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근까지도 다른 병원에서 스킨 부스터들 중에서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것들을 얼굴에 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영상을 내렸지만 아주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도 주사제가 아닌 제품을 내가 만든 특수 주사바늘로 얼굴에 주사를 할 거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올리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흔하진 않겠지만 사실 이런 큰 것들 말고도 자잘한 상황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병원에 왔다 그러면은 찔리시는 병원도 꽤 있을걸요? 특히 애매한 게 이제 소독인데요. 아주 유명하신 의사분께서 맨손으로 막 필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손의 감각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장갑을 안 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뇌수술이나 미세신경 접합수술, 안과수술 같은 거 할 때 이거 훨씬 더 미세한 수술이잖아요. 손의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수술인데 수술 장갑 안 끼고 하나요? 아니, 수술 장갑 안 끼는 거 사실 정말 말이 안 되죠. 맨손에는 세균이 정말 많거든요. 수술용 장갑, 소독포들, 수술기구들, 소독약 등을 사용하는데요. 필러하는 것 치고는 좀 오버하지만 저는 좀 오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술 준비를 하시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하시지만요. 수술용 장갑은 당연히 일회용이고 실리프팅이나 필러 같은 거 할 때마다 당연히 새로 꺼내서 써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유명한 병원에서 눈코 수술을 하면서도 장갑을 재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런 건지. 이럴 때 의료인이 환자로 오면 굉장히 꺼려지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뒤돌아가가지고 막 재생장갑을 막 끼고서 막 이제 수술하겠습니다 이러겠죠? 그 다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반가움이에요. 아무래도 동종업계에 계신 의료인들이 오면은 좀 반가워요. 시술하면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조금씩 하게 되는데 이 공통의 소재가 있으니까 초면의 서먹함이 극복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얼굴에 시술과 수술을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요. 시술받은 의료인으로서 뭔가 좀 외로움 같은 게 약간 있는데, 의료인으로서 성형수술과 시술을 받았다는 이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편안하다고나 할까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우리 동기생들 들어있는 밴드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을 보더니 첫 댓글이 그거예요. 얘들아 반갑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첫 댓글이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냐? 뭐 이렇게 약간 저의 성형을 막 꼬집는 듯한 댓글이 첫 바따로 달려가지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좋아요, 구독. 저희 병원에는 다양한 의료인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 편인데요. 오늘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요. 진료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진료도 하지만 유튜브, 틱톡, 인스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 공간에서 하거든요. 저는 뭐 여기 거의 붙박이에요.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문해주시는 환자분들이 모두 다 반갑고, 시술 시간이 긴 시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의료인분들이 오시면은 그에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반가운 마음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